다시 만나는 무지개 교실, 오늘은 어엿한 21살 청년이 된 김태환 씨를 TJB 사옥으로 초대했습니다. 14년 만에 무지개 교실이 다시 열린 건데요. 방송 엔지니어가 꿈이라며 대학에 진학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태환 씨를 위해 현직 엔지니어와의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이스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TJB의 다문아희망 프로젝트 무지개 교실에 참여했던 김태환 씨. 개별학습 능력에 맞는 무지개 교실 수업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공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 때보다 공부를 더 잘해진 것 같아요. 공부를 혼자 하는 것보다 더욱더 쉬워진 것 같아요. 어엿한 21살 청년이 된 태한 씨는 방송 엔지니어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음향 연출과 장비에 관심이 있던 그는 2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음향 쪽에 먼저 관심이 있었는데 음향 쪽을 하다가 이거를 직업적으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쪽을 알아보다가 방송 엔지니어 쪽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TJB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자 사옥으로 초대해 방송 엔지니어 선배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환 씨? 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부조정실과 주조정실에 있는 각종 방송 장비를 조작해보고 스튜디오 등 주요 시설을 함께 돌아본 태한 씨의 머릿속엔 궁금증이 한가득. 취업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송 엔지니어의 역할과 미래는 어떤지 질문을 쏟아냅니다. 무선 설비가 제일 중요해. 무선 설비. 네. 무선 설비가 뭐 방송 통신도 있지만 무선 설비가 제일 중요하고 입사 기준에서 KBS, MBC 포함해서 민방까지 무선 설비 기본이야. 현직 엔지니어와의 만남으로 태환 씨의 진로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조언도 듣고 이제 이렇게 뭐 취업 준비 같은 얘기도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이 분야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TJB는 태환 씨와 같은 다문화 가정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